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한권이 돌아왔어요. 자, 지금 네, 풀프레임에다가 EFS를 연결해서 한번 써볼 건데, 지금 궁금해서 55에 250 얘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일단 네, 기본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자, 풀프레임에다가 이걸 연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EFS를 풀프레임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풀프레임용 렌즈 캐논, 풀프레임용 렌즈 EF 렌즈는 빨간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EF-S는 흰 점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얘는 풀프레임이라 흰 것만, 흰 점이 없고, 아예 빨간 점만 있어요. 빨간 점만. 그리고 크롭 바디는 봅시다. 크롭 바디 같은 경우에는 빨간 점, 흰점두 가지가 다 있죠. 결론은 예, 흰 점, 빨간 점 구분해 놓은 거는 이제 센서 크기 때문입니다. 센서 크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것은, 자, 흰 점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거하고 보면 마운트 위치를 보시면 여기 까만 게 튀어나와 있는 게 비교해서 보시면 보일 거예요. 이 까만 게 똑같은 마운트인데 꽂히게는 만들어 놨지만은 이게 풀프레임에는 안 꽂히게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풀프레임의 테두리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풀프레임 바디에. 보시면 자, 슉 열어볼게요. 자, 풀프레임 있으면 여기 앞쪽이 보이죠? 여기 칸에 걸리게 돼 있어요. 여기 어떻게든지 넣어보려고 하지만은, 자, 옆인데 여기서 더안 들어가요. 이거를 지금 개조해서 없애주는 거를 작업을 할 겁니다. 다만 만약에 이게 이렇게 걸리지 않는 다른 모델이 있다 쳐도, 꽂았을 때 미러가 이렇게 EF 렌즈들은 DSLR이죠. 그러니까 미러가 있어서 미러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쳐버려가지고 여기 고장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특히나 약간 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예, 여기 미러가 걸리거나 아예 체결이 안 되게 이런 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과 똑같이 예, 알리에 보시면 여기 이거를 이제 이 까만 이거 NC 가공한 거 이제 금속으로 금속 마운트로 바꾼 거를 여기다 체결할 수 있게 이 전용 렌즈에 각 렌즈에 맞는 거를 깎아가지고 팔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최소 영역에서는 주변 이제 이미지 서클이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빛이 나와서 딱 이제 상이 맺히는데, 최소 영역이 너무 좁기 때문에 풀프레임 영역에서 테두리가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비네팅 영역이 생깁니다. 그게 심하죠. 그래서 활용할 수 없는 면적이 분명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개조본들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이런 본들 렌즈가 지금 없군요. 아무튼 예, 그185 기본 번들 예, 그거를 풀프레임에 꽂아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기본 영역에서 18mm에서 한 보자 24mm 정도, 24mm 정도에서 볼트 같은 걸 박아가지고 걸리게 하는 그런 뭐 개조 방법도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썼던 방법이죠. 근데 저 우연히 유튜브를 찾다가 지금 저는 여기 보시면 1018 렌즈 이거를 풀프레임에 해가지고 지금 제가 육두막을 쓰고 있는데, 이제 셀카 모드, 그러니까 브이로그용 혹은 뭐 광각 촬영 이런 걸 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저도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거 국내에서 이렇게 깎아서 작업하는 사람은 유튜브에 저는 못 찾아본 것 같네요. 딱히. 네. 일단 이건 작업 마무리 한 거고요. 톱으로 썰고 칼로 자르고 막 그러던데, 저는 글라인더로, 베이비 글라인더로 갈았습니다. 근데 말이 간 거지, 닫자마자 녹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녹은 거 약간 인두로 지진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예, 깨끗하게 작업을 하느라고 했는데 별로 그리 많이 깨끗하진 않죠. 깔끔한 걸 원하면 알리에서 파는 금속 마운트를 사는 게 좋은데, 4만 원 정도 예, 듭니다. 그 돈은 좀 아깝네요. 34달러 뭐 이러던데. 제가 궁금한 건 이거랑 이거랑 겸용이면 250이 녀석도 얘를 잠깐 껴가지고 쓸수 있는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일단 궁금해서 얘도 한번 해보려고요. 네. 일단 이거는 작업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깨끗하진 않아요. 네. 원체 뭐 싸구려니까. 싸구려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조가 가능하죠. 금속 마운트를 달고 있는 EFS 렌즈들 있죠? 뭐 축복이라든가, 그리고 102 맞죠? 102 맞나? 112인가 걔는? 예, 그 녀석은 금속 마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EF-S 렌즈임에도 금속 마운트로 되어 있는 고급 렌즈이기 때문에 이런 개조는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이거 할수 있는 것들은 이런 녀석들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려움은 없어요.
이거 깎아내는 게 다기 때문에 너무 많이 깎아서 뭐 보기 안 좋게 될 수도 있는데, 다만 여기 분해하실 때 주의해야 될 부분, 그리고 체결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게 덜렁덜렁. 아, 덜렁덜렁은 아니군요. 이거 완전 꽂혀있네. 예. 아무튼 여기에 볼트가 옆면에서 두개 박히고 위에서 네 개가 박히거든요. 일단 그거를 조금 조심해서 분해를 해주시면 되고, 손재주 좀 있으신 분이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솔직히 저같이 만들기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별큰 문제 될건 없는데, 일단 나사 푸는 것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셔서, 저는 이런 거 만지는 거 좋아하는 대신에 운동 진짜 못합니다. 완전 바보거든요. 완전 몸치거든요. 근데 예체능 계열이긴 해요. 또 시원하게 음악 같은 거좀 굉장히 좀 좋아하고, 이 측면에 나사 곤형이 있죠. 이걸 풀고 이게 체결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조 방법 먼저 하는데, 이제 분해 방법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야, 이거 카메라 보면서 하기가 힘드네요. 일단 집중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볼트는 여기 통에 깔끔하게 담아두는 걸로. 자, 측면에 보면 이곳과 이거 두 개가 있어요. 이걸 먼저 풀어야지 이제 이 접전부가 분해가 됩니다. 다른 렌즈들을 해봤는데, 접전부가 좀전 같은 경우 기판에 박혀 있었는데 필름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는 녀석도 있어요. 다른 렌즈들, 제가 렌즈를 점팔 렌즈하고 다른 렌즈 하나를 더 분해를 해 봤는데, 다른 렌즈들을 더 분해해 봤는데 그거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필름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뚜껑 열다가 이걸 안 풀고 얘를 풀어서 떼버리면 필름이 찢어져 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이거 조으실 때 스프로킷 조립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일단 한쪽을 꽉 조고 나머지를 꽉 조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고요. 이게 힘을 한쪽에서 많이 받아버리면 반대편이 떠버리기 때문에 어떤 얘긴가 하니 X자로 조여야 돼요. X자로. 자, 여기서 십자로 네 개를 쪼을 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거 다 쪼지 말고 90% 쪼고 90% 쪼고 90% 쪼고 90% 쪼고 이렇게 골고루 힘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가스켓 같은 게 약간 들어있네요. 가스켓도 들어있네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조명을 건드렸네요. 자, 일단 이거를 얘가 맞아주면 좋겠는데, 카메라 보고 작업하자니 너무 힘드네요. 아무튼 EF-S 렌즈들, 특히나 STM 렌즈 같은 경우는 동영상 찍을 때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금 저는 셀카용 브이로그 인물이 좀안 돼서 이제 덜컹덜컹한다. 다 빠졌네. 이게 브이로그용으로 얘를 써보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거랑 얘랑 또 뒷뚜껑이 호환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살짝 들어주면 이 접점하고 같이 움직일 거예요. 아마 접점이 아마 얘는 따로 움직이네. 이게 필름처럼 돼 있을 텐데 살짝 눌러줘야 빠질 텐데. 오케이, 이건 살짝. 오케이, 이게 이렇게 빠져야 됩니다. 면봉 눌러줘야지. 접점 분해가 되나? 예, 빠졌네요. 그렇지, 그렇죠. 다 필름으로 돼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아예 고정인데 얘는 접점이 이렇게 필름으로 돼 있죠. 널죠. 이게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분해는 했는데, 아, 안 되겠다. 이게 IS 모듈이 다르게 생겼네요. 아예. 아, 호환은 안 되겠네요. 그냥 일단 뜯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될것 같습니다. 뒷면 모습이 원체 달라서 안 꽂히겠는데 이거. 일단 뒷뚜껑이 동그란 게 아니고 아예 좀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개조하면 어떻게든 될것 같긴 한데, IS 모듈 이게 이까지 튀어나왔으니까 아마 어려울 것 같네. 뭐 장착되나 대어보는 건할수 있죠. 예. 그렇지, 그렇지. 안 되겠다. 여기에 걸리는구나. 일단 뭐, 그래서 이거를 풀프레임에 꽂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예, IS 모듈 이게 튀어나와서 그런가 봅니다.
특별히 이 렌즈만의 특성인 것 같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봐도 개조가 없더라고요. 일단 뚜껑 분해하는 방법 뭐 한번 보셨다 생각하고 뭐 여름 김에 구경이나 하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필름처럼 돼 있어서 뜯기가 힘든 녀석들이 간혹 있습니다. 렌즈 분해는 하지 마세요. 제가 분해했다가 제가 한 8개월 정도 방치했다가 도저히 조립이 안 돼서 아 큰맘 먹고 날 잡고 다시 조립해서 성공은 했는데 기존에 좀 안, 그러니까 AF가 좀 느리고 뭐 그래서 혹시나 조금 만져주면 괜찮을까 싶어서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이 상태는 똑같이 그냥 조립만 됐다. 특히나 이제 렌즈 만져가지고 손자국이 생겨가지고 더 바보가 돼버렸다는 슬픈 진실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찍은 김에 뭐 이야기도 하면서 자, 다른 뚜껑 하나 열어가지고 아, 여기 있구나. 나사 6개를 따로 보관을 했었거든요, 얘를.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4개. 그렇죠. 이 녀석을 지금 체결은 했는데, 옆에. 접점부 위치를 원래 이렇게 먼저 잡아주고 조립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대충 발라놓고 고정을 해야 되겠네요. 들리고 하니까. 가스켓도 있고. 오케이. 대충 하고, 홀에 가스켓이, 구멍 잘 맞았네. 위치가, 어차피 접점이 있기 때문에 위치가 돌아가서 잘못 조립할 경우는 없고요. 특히나 보시면 옆에 이 작은 이게 구멍 옆에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이제 체결 부위 쪽 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데 얘만 있더라고요. 이쪽 보시면 여기 점 같은 게 다른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더라고요. 그냥 제 눈에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볼트도 다르나? 자, 조금 감고 이게 가스켓이나 엔진 헤드를 한번 열어봤으면 죄송합니다. 엔진 헤드 열 사람 별로 없겠죠. 저는 RC를 했기 때문에 엔진 헤드 열어봤을 때 가스켓 끼고 엔진 헤드 감을 때 순서대로 안 하면 압이 다 새가지고 망하기 때문에 특히나 부서지죠, 걔네들은. 그런 거부터 해서 이런 거 동그랗게 돼 있는 놈을 감을 때는 조금씩 조금씩 이제 감아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를 완전히 세게 쪼아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반대편 이쪽에서 십자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거의 그리고 옆으로 와서 하나, 둘, 셋, 넷. 건너편 와가지고 또 나머지 조아주고 자, 얼추 다 조았는데 맨 마지막 조우는 거를 이제 마무리를 이제 꽉 조우고 넘어가서 다시 꽉 조우고 조금씩 힘을 받게 한쪽을 꽉 조아버리면 반대편이 너무 떠버려서 아무리 세게 조우면 조아도 이 녀석이 뒤틀리거나 제자리를 못 잡는 경우가 있거든요. 1, 2, 3, 4이 순서대로 조금씩 80%, 90%, 100%, 100%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감고 여기 감고 여기 감고 여기 감고 하면 여기부터 이쪽을 당겨지니까 이쪽은 계속 들뜨고 이쪽은 계속 밑으로 가라앉고 이렇게 되거든요. 뭐 쓸모가 있는 조언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 좋았으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조우겠습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충분하고 자 이걸 풀프레임에 꽂아봐야죠. 6D 마크 2로 꽂아볼게요. 6D 마크 2로 자슉슉 관광 모드가 이렇게밖에 안 됐나? 카메라 너무 가깝군요. 네. 일단 잠깐 이거 위험하니까 치우고 네. 슉 네. 자, 드디어 체결합니다. 예. 자, 이 빨간 점이 아니고 EFS니까 이 옆쪽에 흰 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꽂히겠죠. 저기 보시면 빨간 점이 여기인데 여기는 안 들어가고 약간 옆에 있었죠. 예.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고 체결. 오케이. 아, 옆면에 나사를 다안 잠궜구나. 큰일 날 뻔했네. 긁을 뻔했다. 자, 뚜껑 고정했는데 옆면 나사를 끝까지 안 줬어요, 제가. 예. 돌리면서 마운트 긁을 뻔했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의 단점은 알리발에 비해서 단점이 있죠. 제가 말했듯이 금속 마운트를 사서 넣으면 여기 테두리가 조금 더 전용이기 때문에 좋아지는데 여기는 지금 뻥 뚫렸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온 부분을 제거하니까 구멍이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이게 단점이에요. 일단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네. 알리 걸 사서 넣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테두리를 좀 메워주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진 않네요. 그래서 보기에 그렇게 뭐썩뭐 아름답진 않네요. 그래도 풀프레임에 낄수 있다는 게 이번 작업의 주 목표입니다. 자, 일단 넣고 비틀어서 오케이 여기서 조이고 됐고 AF 스위치 열었고 카메라 너무 가까워서 좀 올려야 되겠다. 다시 확대 모드에서 조금 올려가지고 1번 네, 이 정도 하면 되려나요? 오케이. 아, 예. 자, 스위치 켜고. 초점 잡네요. 일단 이거를 수입을 해서 이 모드로 봅시다. 에러가 뜨네. 무슨 일일까? 여러분, 망했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이제 작동하네. 아이씨, 깜짝 놀랬다. 네. 자. 자, 지금, 뭐, 따로 뭐가 없는데. 아, 뭐, 밝은 거뭐 없나? 잠시만요. 아, 흰 거. 그냥 이렇게 놓읍시다. 예. 이렇게 놓고, 자, 이거를 지금 다시 보시는 건데, 자, 이거를, 이러면, 비네팅 보이십니까? 비네팅, 여기. 자, 10mm. 오케이, 이 정도가 비네팅이었거든요. 14mm부터 쓸수 있네. 자, 14mm. 오케이. 예, 비네팅 없이 14mm부터 쓸수 있습니다. 14, 오케이. 여기 보이죠? 테두리에. 그냥 찍어보자. 오케이. 너무 가까워서 그러나? 오케이. 터치 셔터. 자, 봅시다. 테두리 비네팅 그늘이라서 그렇고, 아, 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 잠깐 애들 나간 사이 찍고 있어서 여러모로 힘듭니다. 네. 오케이. 자, 천장 한번 찍어 봅시다. 오케이. 천장. 오케이. 비네팅 없이 14mm 쓸수 있네. 예. 보시면 비네팅 없는 거는 확실히 보이죠, 테두리에. 자, 비네팅 없죠? 비네팅 없어요. 그늘이고. 비네팅이 없습니다. 14mm. 14mm부터 18mm까지 쓸수 있네. 여기는 자, 비네팅 구간 확실하죠? 비네팅 구간 확실하죠? 자, 13mm 한번 찍어 봅시다. 되나? 얘가 초점 못 잡는다. 그럼 MF로 쓰지. MF로 아무데나 찍지. 예. 자, 이건 10, 12mm. 예. 자, 10, 좀 전에 10mm였고 지금 12mm로 다시 MF로. 자, 여기 보시면 비네팅 있죠? 자, 14mm 가봅시다. 13mm. 14mm. 오케이. 자, 14mm까지 비네팅이 없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를 개조한 특이한 특이점은 자, 2470 L렌즈가 워낙에 무겁기도 하고 이걸 셀카용으로 브이로그용으로 지금 쓸 건데 얘가 가볍고 IS까지 있기 때문에 다만 조립값이 좀안 좋죠. 23mm랑 비교한 거를 또 찍어서 같이 좀 붙여 가지고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